허구한 날 뺏기고 허구한 날 도망다니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을 모아야죠. 가진 게 그것뿐이니까.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와. 일본 애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무서워. 효순의 운명 끝났습니다. 신원불상의 인물이 강도선 철도 부설 자금을 턴다. 정보가 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돈 다 먹자. 일부 탁하신 분이죠? 그 돈을 나한테 가져와요. 그 반란군 ᄉ들 전부 섬멸한다. 우리도 허울지만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네가 살면서 매력없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네 잘못이 아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돈만은 꼭 지켜야 돼요. 아,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돈 받고 그런 사람 죽이는 일. 절대 예외는 없어. 자비도 없고. 이제 들려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 도적 칼의 소리를.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저희 잘 보이시나요? 저희는 지난 9월 20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도적 칼의 소리에 배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인스타그램 코리아 라이브 스튜디오 현장에 모였는데요. 다들 카메라 보고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일단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적 칼의 소리 이윤 역을 맡은 배우 김남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희신 역을 맡은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일 역할을 맡은 이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언윤이 역을 맡은 이호정입니다. 소리 질러! 네, 지금 인스타 라이브 댓글들을 보니까요. 해외 팬분들도 되게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태국에서도 보고 계시고, 미국에서도 보고 계시고, 브라질에서도 보고 계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계신 것도 없나요? 미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인도시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봉주. 봉주. 아프리카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봉주. Hello, Netflix fans. Some of the bandits. Hi Africa, guys, Africa. We are the Some of the Bandits team. Hi. 연욱 씨,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 세계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점점점. 네. 자, 저희 또 지난주에 공개하자마자 벌써 오늘 대한민국 탑10 시리즈에 1위에 올랐습니다! 소리 질러!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공개되었는데요. 자,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좀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죠, 됐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정말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연락이? 너무 재밌다고. 재밌다고? 네. 현욱 씨는 또 뭐라고 연락이 오던가요? 어디 연락이 주변에서. 오지? 괜찮으신가요? 예, 아직까지는 다 아직까지는? 예, 네.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니, 호정 씨, 주변에서 어떤 반응들이 가장 많아요? 주변에서 광일이 왜 이렇게 비열하니? 아, 그래요. 너무 잘한다. 너무 연기를 잘했죠. 비열하게 어쩜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지 않나. 네, 그리고 액션이 너무 멋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라이브 보고 계신 팬분들 중에서도 벌써 정주행을 다 완료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감상평도 남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 보셨나요? 공개는? 그럼요. 아, 그럼요. 다 보셨어요. 네. 달려가서 봤죠. 달려가서. 네. 달려가. 어, 죄송합니다. 정말. 어?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네. 오늘 좀 이윤 모드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전 세계에 너무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흥분한 나머지. 죄송합니다. 아, 이 아닙니다.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네,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웃 모드로 자, 네. 도조 카레 소리를 보면서 저희한테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켰지 않았겠습니까? 네.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넷플릭스 코리아 스레드를 통해 저에게 궁금한 질문을 남겨달라고 또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뜨거운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자, 그중에 몇 개를 가져와서 저희가 직접 네.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네, 또 하고 싶은 말씀. 혹시 말씀, 혹시 네, 아직 못 올려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넷플릭스 코리아 스레드 또는 이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늦지 않았나요?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까? 그럼요. 아, 네. 이제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배우분들한테 궁금한 질문들을 주셨을 때 저부터 네. 먼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먼저 들어온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질문들을 조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이윤 두목에 어, 네네. 도적단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 저도 도적단 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조건 있나요? 두목님. 조건 있죠. 자, 첫 번째.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진영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캐릭터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무조건 뭐보다 돈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돈이 우선. 오. 그리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자격이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싸움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싸움은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도망다니면 되기 때문에 싸움은 꼭 못해도 된다라는 게 또 저희 도적단의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 지원해 주세요. 어, 네? 지원해 주셔야 돼요? 어디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주세요. 4차까지가 있어요. 1차는 서류 면접을 하고 아. 예, 2차, 3차 그리고 2차, 3차는 면접 본 다음에 4차 카메라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저희 도적단들이 아무래도 외모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형적으로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얼만큼 매력이 있고 또 도적단들의 카메라에 얼만큼 어필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4차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길 이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도적의 액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액션 씬이 가장 좋으신지 뽑아주세요. 오. 아, 이건 뭐 저도 답을 드리겠지만 다른 분들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액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부분들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뽑자면 그 언연이하고 둘이 같이 커플로 했던 액션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액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장면적으로 광일이 아예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없네. 이것도 조금 스포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다 도적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맞아요. 같아서 광일이하고 둘이 이제 서북 같이 1대1로 서가지고 맞아. 총을 빨리 뽑아가지고 쏘는 장면 저는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혹시 짤막하게 하나씩 액션 씬 혹시 이 장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액션 씬들 특히 호정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아무래도 언연이의 식당 사실 저는 저한테도 배우로서도 되게 영광이었던 씬이었고 그리고 언연이의 모든 캐릭터를 다 설명해주는 씬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가와구치랑 박준호 그 둘 중에서 사실 제 선택으로 박준호를 그냥 골라버렸고 돈만 밝히는 줄 알았더니 네. 사실 의리도 의리도 살짝 있고 그리고 약간 내재돼 있는 약간 그런 마음 나라에 대한 마음이 약간 표출되었던 씬이 아닌가 싶어서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오늘도 좀 외로우시겠네요. 외로운. 저 왜 부른 거죠? 달려가. 왜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저희. 그럼요. 없어서 안 되는 존재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한테 온 질문은요. 눈빛 하나만으로 이윤과 희신 서사 완성이었어요. 감정신 찍을 때 서로 어떤 걸 중점으로 생각하고 촬영했는지 궁금해요. 이제 그때는 정말 내가 희신이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윤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감정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달려가. 네. 근데 저도 그 대본에서 다 표현되지 않았던 거를 네. 그 시신이 하고 연기를 하면서 서사들을 조금 많이 담아서 보시는 분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게 같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선 씨도 많이 중점을 두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둬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연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랑해요. 인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예.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아니, 아르헨티나 팬분들이. 아. 네. 와, 오. 죄송합니다. 정말. 아, 저희가. 네. 또 이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좀 배우분들과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 근데 이번 작품은 정말 너무 호흡이 다 좋았어가지고 네.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아주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다음은 저한테 온 캐릭터 사진 질문 두 개가 있는데요. 광일이 신 결혼 엔딩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광일이는 희신이가 독립군인 걸 알았어도 사랑해서 결혼한 건가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에 옆에 두고 감시하려는 목적도 있었을까요? 그치. 여러분들이 어떤 저의 그런 눈의 분위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분은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진짜요. 아니, 그냥 좀 보는 거예요. 예, 진짜로 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망과 사랑은 분리를 해가지고 저는 표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광일이라는 인물이 되게 나약한 지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찐 사랑이었어요. 아, 전 광일이 글씨 너무 좋아요. 어때요? 그냥 내 옆에 있으라고 이유는 아니, 그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너무 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랑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전쟁 같은 정말 저 얘기해도 될까요? 아, 예, 선생님. 네. 근데 광일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려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정말 두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이어서 일단은 예, 광일이는 윤희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윤희가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노비에서 면천되었다고는 하나 한테 노비였던 윤희와 어떤 계기로 친구가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윤희가 떠나서 배신감을 느낀 건지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광일이라는 사람한테는 이윤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살아온 그런 양반으로서의 행동 양식 때문에 되게 건방지기도 하고 기회주의 뭐 비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되게 닮고 싶은 멋있는 남자라고 동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든든하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그게 그릇된 표현으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짜증도 내고 이제 화도 내고 약간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촬영하면서 맞아. 이렇게 각각의 캐릭터들을 촬영하는 걸 보질 못하잖아요. 자기 맞아요. 캐릭터 촬영하기 바빠서. 근데 제가 광일 특히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광일 씨가 엄청 찌질한데 너무 막
막 그게 표현이 너무 잘 되고 막 그런 막 윤희한테 막 그러는 집착하고 것도 막. 친구로서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너무 표현하는 걸 몰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시청자 입장으로서 오.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근데 내가 보면서 네. 얘기를 우리가 그때 촬영하면서도 했었지만 그 착했던 그냥 그 모습을 살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면천을 시켜주고 한 것도 원래 광일이가 내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땐 희신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런 안 좋은 생각,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천한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광일이도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떠나가고 하는 이윤에 대한 집착, 또 희신이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잡고 싶은 것들 표현들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손가락 날라갈 때도 그때도 그 손가락이 날라가서 빡 화가 난 게 아니라 날 살린 이윤한테 화가 난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또 멋있게 너가 나를 살릴 거냐라는 그런 표현이 좀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캐릭터. 광일이로 또 원래 광일이로 돌아오는 그 느낌도 얘기하셨었다고. 네네네. 이제 중간에 이제 손가락을 잃고 독립군한테 저항을 하면서 총을 쏠 때 이제 이윤이 윤희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광일아! 했었을 때 그때 아기가 없었던 그런 조금 순수까지는 아니지만 아기가 없었던 그런 이광일의 본 모습으로 잠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찰나를 이제 김남길 선배님과 같이 연기를 했거든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찰나찰나를 이제 인간성이 결여된 것보다 무의식의 인간성을 조금씩 찰나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봐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연기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효영씨. 이호정 배우님, 김남길 배우님이 액션 팁 어떻게 주셨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액션 팁 정말 너무 셀 수 없이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액션 팁을 준 건 없었죠. 그냥 뭐 많이 주시던데. 아니요, 아니, 액션 팁을 많이 준 게 아니라 아니, 좀 뭐랄까 잔소리였나요? 아니, 그렇죠. 야 똑바로 안 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이거 막 이러면서 워낙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네, 태가 나니까 뭐 두 분 다 태가 나시잖아요. 근데 또 액션 할 때 팔다리가 길어서 잘못하면 허우적거려 보일 수 있는 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정이가 힘 있게 되게 동작들을 잘 끊어서 해서 팁을 줄 만한 게 없어서 또 열심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 그 식단 씬 때 사실 그때 저 혼자 하루 종일 촬영하는 그 씬이었었는데 세트에서 그때 남규 선배님이 와주셨었어요. 와주셔서 되게 액션 팀 분들이랑 또 저한테도 되게 많은 그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그래서 그걸로 되게 잘 완성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빨리 찍으라고. 빨리 하루 종일 제 촬영이 있는데. 부끄러우셔가지고 또. 그렇죠. 네. 원래는 그 호정이 연기한 그 언년이 그 씬이 되게 얘기한 것처럼 캐릭터를 보여주는 중요한 씬이기도 해서 와가지고 빨리 찍어라. 그만해라. 부러우니까 빨리 찍어라. 뭘 이렇게 오래 찍어주냐. 근데 그 액션 연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감정도 같이 해야 되고 몸도 이제 같이 쓰고 이래야 돼서 두 분이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호정 너무 고생하셨어요. 영광이었습니다. 아, 또 질문이 있는데 처음으로 액션 활극에 도전하셨는데 소감이 궁금해요. 말도 타시고 총도 다르고 칼까지 다루는 언년이인데 승마, 사격, 칼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체질이라고 느껴졌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궁금합니다. 이런 거 배워요. 저는 뭐 다? 역시. 제가 워낙 운동을 좀 좋아하고 그런 배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낌이 없어서 되게 즐겁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뭘 많이 했었어야 됐어서 제가 미리 사전에 뭐라도 빨리 좀 마스터를 해놓고 끝내고 촬영에 들어가고 싶어서 좀 빠르게 습득을 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채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뭘 보죠? 네? 선배님. 네. 뭐야 이거 갑자기. 아니 이렇게 봤는데 눈이 많이 좋았어. 내가. 아 너무 눈빛이 작아서. 뭘 보죠? 이래가지고. 네. 선배님을 잠시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또 이제 작품 속에서 촬영 장소나 현장 분위기, 액션 장면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액션에 대해서 각자 또 액션 외에 궁금한 질문들을 답을 했는데 또 다른 질문들 또 읽어주시도록 슬슬 읽어주세요. 네.
도적이 세상에 공개됐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배우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 뽑힌 장면 혹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장면이나 회차가 궁금해요. 와, 이거 어떻게 꼽지? 너무 어렵다. 저부터 얘기해도. 노, 네, 말씀하세요. 본인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아, 저는, 사실 그 4부의 기, 5부의 기차씬이 그 모두가 이제 이렇게 종합돼서 다 만나는 그 기차씬이 제일 궁금했어요. 촬영하면서 제일 궁금했고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좀 안 갔고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 씬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 그 언저리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씬 이제 모래폭풍이 나오는 신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래폭풍을 어떻게 표현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저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예, 놀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뽑겠습니다. 저도 딱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 근데 진짜 다 되게 네,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찍으면서 궁금했거든 그게 맞아. 이 모래폭풍을 어떻게 구현할 거고 걱정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스크린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고 우리가 연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했었을 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뽑자면 그 장면을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으로 그 다음 다음 질문에 딱 이어지네요. 이어져서 그럼 거기에 연장선으로 또 우리가 모래바람 연출이 인상적이었어요. CG만 있었나요? 진짜 바람을 일으킨 건가요? 모래 불어가면서 평화 연출할 때도 들었는데 멋진 장면 보여주신 찰감님, 미술팀, 그 외 스태프 모두에게 박수 주시고 코멘트를 하는 진짜 좋은 댓글이다. 진짜 맞아. 네. 저희가 앞에서 연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스태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말을 저희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얘기해 주셔서 뒤에서 했나? 저희 앞에서 하지 않았나요? 보시는 네, 스태프분들에게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를 황야를 좀 원래는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랜드 캐년이나 몽골 쪽에 가가지고 그 넓은 들판을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찍을 수가 없어서 그 한국에서 그거를 찍었는데 진짜 소품팀, 미술팀들이 흙 날라가면서 열일하셨던 실제로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그 촬영 그 있었는데 그 모래바람에서 저희가 액션을 하는 게 있었어요. 각각의 뭔가 겨누고 쏘고 겨누고 피하고 막 이렇게 희진 언니는 이렇게 막 총 막 아이 총 맞고 이 씬을 저희가 그 수증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스모그를 뿌려서 모래바람처럼 연출을 맞아요. 해서 맞아. 했던 그 기억이 났는데 되게 저는 맞아요. 신선했어요. 너무 스모그를 뿌려서 거기에 CG로 색을 입혀가지고 네. 그렇게 촬영을 했죠. 근데 네. 이거 그 영업 비밀인가요? 영업 비밀 아닌가요? 아니요. 뭐 영업 비밀까지는 우리가 이제 촬영 스킬이 이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정말 많이 발전했다. 진짜로 그런 데서 네. 찍어야 됐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모두가 편안하게 숨 쉬면서 진짜로 찍으면 뭐 장비도 많이 고장나고 배우들도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연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제작진들이 방법을 잘 찾아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 배우님 네. 일본어 공부 따로 얼마나 하셨는지 너무 잘하시던데 제가요? 네. 숨겨진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저희 도적에서 우리 도적에서 오카 경시 역할을 맡은 정무성 선배님이 계신데 제일 교포이세요. 그리고 또 김인우 선배님이라고 또 영시관에 계셨던 맞아요. 그 선배님도 제일 교포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 정무성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밀착 방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어주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합숙도 하면서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체크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 또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저는 조선인 출신이기 때문에 완전 일본인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되게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무성 선배님이 거의 저희 진짜. 일본어 그쵸. 교수님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다 해주셨잖아요. 너무 진짜 고생 많이 모든 너무... 촬영장에 다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 일본어가 있는 그 작은 한마디여도 맞아요. 다 오셔서 다 들으시고 맞아요. 다 이렇게 검사하시고 이렇게 대본 녹음해서 다 이렇게 다 맞아요. 보내주시고 뭐 시간 상관 안 하시고 항상 체크해주시고 맞아요. 아 저희 오호카 역할을 해주신 네. 선배님이세요. 박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주어 해주실 분들 네. 네, 맞아요. 배역에 따라서 여러 지방에 이제 전라도 사투리도 나오고 경상도 사투리도 나와서 그런 걸 또 자문해준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왔는데 언연이는 몇 살일까요? 언연이 몇 살이에요? 언연이는 저는 솔직히 네. 한 22 이렇게 22. 측정하고 했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언연이가 그걸에 충격을 받으려면은 좀 그 정도 나이는 돼야 된다. 한 12살, 11살 요 정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킬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년 훈련을 하고 한 중학교 때부터 데뷔를 했었을 것이다 이 친구는 라는 그런 설정을 어릴 때부터 일찍 영재 그렇죠 그렇죠 돈에 이제 눈이 그땐, 멀어서 네, 그땐 더 유연했을 거니까 더 오히려 더 잘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유는 몇 살일까요? 저요? 네. 저는 29 양심. 아, 네, 제 개인적인 예. 소망이 아니 왜냐면 그 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예. 네, 그 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나이 차가 어떻게 됐는지. 아, 저는 나이 차이가 이제 뭐 언니가 22살, 3살이면 저는 28, 9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런 걸로. 서영 언니, 그, 소시 멤버분들이 리뷰해 주셨나요? 자, 저희가 이제 네. 추가로 라이브 중에. 지금, 저 너무 궁금해요. 소시 멤버분들 네. 진짜 리뷰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혜연 언니가 연락이 온 거예요. 대박, 대박. 언니가 지금 어디가 있지? 홍콩인가? 거기 가 있는데 비행기에서 안 자고 다 봤다고. 너무 재밌다고. 비행기에서 틀어줘요. 비행기에서. 그 넷플릭스 다운받으면 돼요.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끈을, 이제 자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다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저한테. 혜연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자려고라고 했다라는 거는 이게 조금 보면서. 아니, 그래서 졸릴 수 있잖아요. 혜연아. 아니. 아니, 보통 시리즈물은 이제 아니라. 자기 전에 한 번씩 틀어놓고 이제 자려고 이렇게 보긴 하니까. 근데 이게 끊을 수 없으면 너무 재밌어서 결국에는 추천이네. 하나도 안 끊고 다 봤다. 아, 대박.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언니. 원래는 그 이광일 역할은 남기령도 한번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잘했을 것 같아요. 아, 광일 역할. 왜요? 갑자기 왜? 되게 날선 느낌.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절대 현욱 씨를 따라갈 수 없죠. 예? 예, 따라갈 수 없어요. 타고난 것과 연습해서 뭘 타고난 거죠? 예? 비열한 걸 타고난 거죠? 연기할 때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연기할 때의 현욱이가 갖고 있는 그 DNA, 열정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예. 키스신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그 터널에서 네. 와 키스신 와 대박이던데요? 너무 네. 너무 짠하기도 하면서 역할로서는 불편하기도 하고 네.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역할이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었죠. 일단 저는 그때 촬영 생각하면은 그때 되게 추웠고 어쨌든 저는 되게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최고조의 거의 감정신이었어가지고 남길 오빠가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 그때 또 현이 또 네. 그게 캐릭터로 희신이가 이윤을 기억해내는 장면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또 이윤 입장 왜냐면 희신이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전달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또 그쵸.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가끔 이름을 저한테 제 아시는 분이 이름을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 말해주는 게 근데 어려웠나요? 이름 말해주는 게? 이름 말해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초반에. 네. 왜 안 말해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되는지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어릴 때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윤 입장에서는 또 그게 갖고 있는 감정선에 대해서 이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광일이한테 또 일본군들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데 이 마지막을 마음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까 근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날까지 아침까지도 이게 순수하면서 이윤이 갖고 있는 감정들을 잘 보여주려면 어떤 정도가 좋을까 표현법이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그 서연이 앞에 딱 쓰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남희신이 거절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잠깐 뭐가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독립이 좋아, 지금. 저기 독립운동 차. 아, 저 죄송한데, 일만 해주실까요? 독립하고. 그럼 이제 네. 쩝 이러면서 이윤이가. 아, 근데 강일이한테. 이제 물론, 그 이게 참고 누른 그 감정들이 폭발하는 씬이어가지고. 맞아요. 둘 다 이제 맞아. 그 이윤의 대사에서도 스쳐가는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듯이. 너무 아름답고 짠했고, 제가 괜히 심술나서 한번 태클 한번 걸어봤습니다. 아, 심술이 날만 하죠. 광일인데. 아니, 그래서 네. 희신이가 거절을 했으면, 이러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나는 광일이한테. 광일한테요. 우리 친구로서 다시. 야, 형수 괜찮더라. 갈길 잃었으니까. 갈길? 그 남길 선배 이상엽 선배님께서. 이상엽 배우. 댓글 남길 형 사랑해요. 상엽아 사랑해 나도 남길 형 밥 먹었어? 네. 이거는 우성 형이 해주셔야 되는데. 상엽이도 밥 먹었어? 네. 애드립 씬이 있었다면? 애드립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끼리. 뭐 사실 애드립 씨는 저희보다 도적단 그 금수 초랭 충수 그리고 선배님 그쪽이 훨씬 게 별로 네, 진짜 라이언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스크랩 하시는 분이 저 죄송한데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모르니까 대본대로 해주세요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맞아 잘 돼가지고 저는 하나 있었어요. 뭐야? 그 한태주 이제 고급 선배가 이제 제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 손가락을 잡는 이제 씬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아프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 애드립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딱 잡았는데 아파. 너무 좋았어요. 맞아, 저도 좋았어요. 이렇게 나는 그거 애드립인 줄 알았어요. 그 찾았다고 도적단데 그 뭐지 중간책 연락책을 찾았어요라고 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야 끝나는 거야?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애드립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대사에 있었어요. 네. 그만큼 자연스러운 연기였다. 저는 애드립을 잘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럼 작가님이 그 고규필 배우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셨나 봐요. 진짜 그러신 거 같아요. 대사 자체가 딱 규필이 형 같은 느낌이 있었죠.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고규필 씨는 정체가 뭔가요? 그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말해도 우리가 되나요? 안 되죠. 우린 궁금해야죠. 궁금해야죠. 시즌 2에서. 네, 그러니까요. 자. 자연스럽게 아주 잘 되네요. 네. 아무튼. 네. 자, 각자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죠. 네. 각자 본인 캐릭터에게 한 마디씩 해 준다면? 자. 호정 씨부터. 저는 운연히 고생했다. 언니 고생 많았지. 맞아. 고생했다. 언연이 그 인생이 좀 저는 좀 비과죠. 좀 너무 슬퍼서 고생했다. 전사가.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여기 캐릭터들 중에 안 슬픈 캐릭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광일. 네? 광일이 아니죠. 한마디 해주라고요? 네. 본인 광일이 얘기 한 마디. 광일아, 자 영상 편지 시작. 광일아. 이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광일아. 많은 의미가 있죠. 광일아. 광일아. 네, 우리 서연이. 네. 희신이. 희신아. 독립했다. 결국 독립이 되었어. 네, 결국 독립이 되었다. 진짜 그 신념 하나로 그 모진 세상을 진짜 잘 버텨내 주어서 너무 고맙다. 과연 희신이가 이 독립을 보고 눈을 감았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궁금하다. 참 좋았겠다. 남희신은 몇 살인가요? 남희신은 스물 다섯.
이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각자의 어떤 소망대로 나이를 아니에요. 네, 원래 있었나요? 20... 아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아 저는 사실 언연이가 약간 그런 약간 초딩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 20대 초반에 약간 아 근데 20대 네. 초반이 아니어도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그렇게 좀 초딩 같은 느낌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나! 유나! 광일이는 몇 살이죠, 그럼? 동갑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동갑이. 시간이 네, 다른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윤희이 한마디. 어, 그래요? 저 윤희한테 한마디 해야 되나요? 유나, 고생했어. 고생했다. 가족도 지키려고 또. 예전에 과오를 반성하고 세 사람이 대단히 장하다. 네. 이야. 진행해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추가로 저희가 댓글들 질문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저희만큼이라 또 팬분들께서도 도적 카레 소리에 정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네. 정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추석 연휴에 꼭 정주행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모다! 도적 카레 소리! 우와! 야!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도적, 가족분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어, 그럼요. 너무. 그 네. 어느 컨텐츠보다 도적은 정말. 추석에 보기에 딱 좋은 너무 네, 작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해. 네. 추석에 뭐다? 도적! 카레 소리! 어 잘하시네요. 카레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 네. 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들 어떠셨나요? 이게 근데 사실 너무 저희만 즐겁게 막 했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저는 너무 재밌게 한 것 같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도 저희가 너무 기분 좋은 걸로 이렇게 결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게 인스타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진짜 약간 우리만 즐거웠던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지만 네, 올 추석에 도적 카레 소리와 함께 하시고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사실 저 이렇게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저희는 핸드폰 하나 두고서 그걸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팬분들이랑 같이 즐겁게 봐주신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적 카레 소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한 또 이런 자리가 생겨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추석엔 도적 카레 소리! 잘한다 잘한다. 저희가 또 저희만 즐거운 게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저희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그 즐거움들을 팬분들도 같이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함께해 주신 팬분들께 한 분씩 추석 인사를 드리고 마쳐볼까요? 네, 이제 추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랜만에 또 가족끼리 모이실 텐데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도적 카레 소리를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또? 네,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 수 있는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는데 가족분들이랑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 도적 카레 소리와 함께 따뜻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추석 이렇게 또 즐거운 휴가 명절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도적도 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아, 네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배우분들이 다 얘기를 하신 것처럼 추석에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도적 카레 소리와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끝인사로 다 같이 도적 가면 카레 소리 그리고 안녕. 안녕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왜 자꾸 올 추석엔 뭐다 이걸 자꾸 하고 싶지? 그렇게 끝낼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추석엔 도적. 그러면 추석엔 뭐다 그러면 도적 카레 소리 안녕 이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 추석엔 뭐다? 도적 카레 소리. 안녕. 학원 날 뺏기고 학원 날 도망다니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을 모아야죠. 가진 게 그것뿐이니까.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해요. 일본 애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많습니다. 조순의 운명 끝났습니다. 신원불상의 인물이 강도선 철도 부설 자금을 턴다. 정보가 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돈 다 먹자. 일 부탁하신 분이죠? 그 돈을 나한테 가져와요. 그 반란군 X들 전부 섬멸한다. 머리도 안 먹지만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네가 살면서 매력없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네 잘못이 아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돈만은 꼭 지켜야 돼요. 아,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돈 받고 그런 사람 죽이는 일. 절대 예외는 없어. 자비도 없고. 이제 들려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 도적 카레 소리를. 서로 잘하는 거 하자.